롱아연은 이런 느낌으로 줘야 돼요. 바로 요런 느낌입니다. 소리가 어땠어요? 꽝이야? 샥이야? 샥. 그렇죠. 자, 올해도 갑니다. 태국 전지훈련. 저랑 가면 열타 주는 거 아시죠? 작년보다 훨씬 더 꽉꽉 준비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 꼭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 클럽이 많은데요? 뭘까요? 김클럽. 롱아이언, 우드, 유틸, 김클럽. 다 롱. 오늘 그럼 그걸 한 번에 묶어서 해주실 레슨인 거예요? 제 댓글 중에 진짜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 거의 대표적인 겁니다. 드라이버 레슨을 해도 우드도 동일한가요? 유틸도 동일한가요? 뭐 아연도 동일한가요? 이런 댓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쓰러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롱아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드, 유틸, 4번, 5번 여러 가지 긴 것들 어떻게 하면 롱 긴 걸 잘 칠 수 있을까 시작해볼까요? 긴 거는 다 쓰러쳐야 하나 보죠? 긴 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쓰러쳐야 돼요. 눌러치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자, 4번 아이언. 사실 4번이나 5번이나 유틸리티나 우드나 드라이버나 다 똑같아요. 클럽이 길면 길수록 눌러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부상도 많고 엘보도 오고 찍어치고 치킨이 생기고 팔 접히고 다 나오거든요. 롱아연은 이런 느낌으로 쳐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루틴을 잘 봐보세요. 소리가 어땠어요? 꽝이야? 샥이야? 샥. 그렇죠. 롱아연은 샥입니다. 한 번 더 쳐볼게요. 오. 샥이죠? 그럼 꽝을 한번 해볼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언이니까 다음 블로를 쳐야 된다, 눌러 쳐야 된다, 찍어 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롱아연은 우드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뭐 당연한 거죠. 클럽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찍어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스윙 각도가 바뀌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어택 앵글이 완전 플러스로 들어가. 그러면 찍히잖아. 조금 더 어려운 얘기. 런치 앵글이 너무 낮아. 롱아이언은 핀에 엄청 붙여야 되는 용도가 아니잖아. 어느 정도의 캐리 거리가 있어줘야지 편안하게 떠줘야지 롱아이언을 치기가 쉬운데 똑같은 아이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꽉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꽉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소리가 다르네. 엄청 찍혀 맞았잖아요. 저는 이제 뭐 프로 선수니까 좀 찍어쳐도 어느 정도 공을 갈 수 있긴 하지만 저 금방 왼팔 봤어요. 찍어지려고 하다 보면은 팔이 접혀. 머리가 나가. 그러면 우리가 롱아연 오른쪽에서 쳐주는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롱아연을 쓰러치느냐 요게 포인트잖아요. 자,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쓰러치는 게. 그쵸. 저 아까 루틴을 좀 유심 있게 봐달라고 했잖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체가 손보다 뒤에 있어야 돼. 내렸을 때. 그러면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뒤쪽에 있어주면 클럽이 맞고 쓰러지기가 편하단 말이야. 근데 찍어치려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오거나 일직선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 내 가슴보다 앞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 찍혀. 꽝. 이러면 뒷당근하고 다 나와. 근데 클럽이 헤드가 뒤쪽에서 내려오는 연습을 하고 이미지를 가지면 왼쪽으로 쓰러치기가 너무 편하단 말이야. 한번 쳐볼게요. 어때? 잘 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소리도 좋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아연 연습할 때는 그냥 소리로 일단 들어보세요. 아, 샥인지 꽝인지. 그러면 체를 어떻게 하면 뒤로 오게 하냐 두 가지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롱아연 칠 때는 백스윙을 들었다가 얼굴 있죠? 이 눈. 이 눈이 안 바뀌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체랑 하체랑 분리도 안 되고 앞에서 온단 말이야. 여기서 온다고. 클럽이 여기서 오는 연습을 하려면
시선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알잖아요. 다운스윙을 내릴 때 오른발을 한번 봐봐요. 오른 발끝 쪽을. 그러면 얼굴이 지금 오른쪽에 있죠. 근데 제가 들었다가 시선을 왼발 앞쪽을 보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 와요? 앞에서. 앞에서 오죠. 네. 롱아이언은 무조건 뒤에서 와야 돼. 내 코, 얼굴이 이쪽에 있으면 롱아이언이 다 잘 맞아요. 근데 얼굴이 여기 있잖아. 그럼 무조건 다 안 맞아. 롱은. 숏은 이렇게 해도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비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눌려 맞아도 되고 찍혀 맞아도 돼. 근데 롱아이언은 절대 찍혀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시선을 오른발 쪽을 보는 연습을,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은 과하게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냥 과하게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칠 때도 계속 이렇게 있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치는 사람도 없잖아요. 보라고 해서. 없죠. 예. 그래서 연주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샥 소리가 나는 건 저 보면 오른발 쪽을 보잖아요. 이것과 보세요. 제가 왼쪽을 보고 스윙하잖아요. 머리 나가죠. 네. 그러면 무조건 치킨이야.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시선을 오른쪽을 봤잖아요. 오른발을. 그러면 스윙 궤도가 인아웃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쓰러져 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체중이 너무 오른쪽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뒷땅칠 확률이 많아. 뒤집어지기도 하겠네. 그렇죠. 하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나오는 거야. 너무 어퍼블로 생기는 거야. 너무 오른쪽에 있어. 네. 이러면 또 반대로 사고 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백스윙을 들었죠. 오른발 쪽을 보는데 오른쪽으로 지금 회전이 돼 있잖아.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딛는 거야. 이렇게. 자, 왼쪽으로 디디세요 하면은 또 실수하는 분들이 이렇게 딛는단 말이야. 이건 얼굴이 왼쪽으로 갔잖아. 얼굴은 오른쪽 발을 보면서 디디어. 디디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은 왼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인아웃이 나오면서 쓸어 맞는 거예요. 절대 뒤집어 까지지가 않겠네요. 왼쪽으로 네. 딱 가면. 아, 그렇죠. 제가 한번 실수하는 분들 보면은 오른발은 봤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허리도 아프고 너무 또 반대로 드로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체중만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는 느낌 살짝만 디디면 돼요. 구분 동작으로 조금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백스윙 원. 오른쪽 돌았죠? 공 오른발 봐. 여기를. 그리고 왼발 디디어. 디디어. 이게 끝이야.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디디어. 오른쪽 보면서 디디어. 끝. 쳐볼게요. 살짝 오른쪽 출발, 네, 왼쪽 드로우, 공 맞는 소리도 샥 끝나죠. 자, 4번 하연 쳤어요. 그럼 또 이러겠죠. 우드 유틸 동일한가요? 다 동일합니다. 제가 우드 유틸 다 한 번 더 쳐볼게요. 공식은 아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면 되는 거죠? 다 똑같아.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우드 하나, 유틸 하나. 네, 똑같아요. 왜? 클럽이 기니까. 쓰러쳐야 되니까. 클럽이 기니까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기 뒤집어진다. 체중만 살짝 왼쪽 딛는다. 들고, 들고, 네, 살짝 드러나고, 예, 샥 나오죠. 유틸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습스윙을 할 때 고개를 오른발 쪽을 봐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들고. 들고 끝나죠. 인투 아웃. 뭐 오른쪽을 내리세요. 시선이 오른쪽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특히 롱아이언. 끝.